아, 네. 한명숙 빨리 한명숙 네. 전 총리 네. 실패 네.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네. 붙들렸다. 익성은 왜 수사 안 하나 이거는 좀 나중에 네. 뭐 조범동 씨 얘기를 다음에 네. 하고요. 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조작 사건 지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KBS가 9년 만에 이거를 저는 정말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그럼 KBS를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 네. 아 그러면서 신기한 게 기가 막히더라고. 네. 영상은 처음 공개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거. 와. 김경래 기자가 뉴스타파 예. 김경래 기자하고 시민보 기자가 한 그 당시 한만호 씨 관련 비망노 공개를 하면서 당시 어떤 기자가 그 한만호 씨를 인터뷰를 했었다. 그리고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다까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 KBS에 그 자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KBS라고 네. 거론을 안 했는데 자기 즉 당사자 그러니까 아니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제 뇌피셜입니다만 KBS에서도 아 안 되겠다 까자라고 했을 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내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KBS에서 또 해명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걸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서 중복될 필요가 없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처음 공개, 근데 단독 공개. 그 비망록하고 아.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차라리 이럴 때 비겁하다 얘기하는데 뭔 혀가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저는 사실 비망록이 너무 내용이 세달까? 비장함이 느껴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 하는 도입부에서는 약간의 이제 복수심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회초밥을 먹었는데 뭐 한명숙 총리 살갑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이제 진실성보다도 좀 과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KBS 영상을 사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말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통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KBS가 변명이 더 웃겨요. 어차피 검찰이 그 당시에 한만호 씨 비망록을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영상을 깔 필요가 없었다. 네. 그 당시에 검찰을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골라갖고 재판부에 그 당시에 그 한만호 씨 비망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몰랐어요. 네.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한만호 씨가 비망록을 썼고 거기에 억울한 얘기들이 많이 들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그런 영상이 있었다? 만약에 그 영상을 2011년에 들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경록 PD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네. 어떻게 나가는지 KBS가 갖고 있었던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영상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 영상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검찰은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소설 쓴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요번에 그 충분히 검찰이 볼만하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는데 정말 이해 안 가는 사람이 국민의당에서 지역하다 비례 당선인 권은희 의원 21대도 봐야 되는데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장관 물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이 양반은 왜 이러는 거예요? 광주의 수치죠. 그러게요. 아, 정말 창피해 창피해. 해놓고 그 20대 국회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막 사정하고 막 의원님 저희 좀 통과시켜 주세요 했더니 아 소리 지르면서 뿌리치고 약속 잡고 와라 이런 거죠. 뭐. 아니 경기도 광주를 모욕하지 마세요. 광주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광주의 딸이라는 많은 분들이 호남의 정신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광주일 수도 있죠. 정말 너무 충격적이야. 충분히 검토할 만하고 그게 다시 살펴봐야 될 만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버랩되는 게 노무현재단 행사에서 1심에 무죄 받고 그 총리께서 나와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전문 피고인이라고 얘기해가면서 이겼다고 그때까지는 무패였으니까 1심하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질 거.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지금 재판들을 보면서 김경수 재판도 그렇고 뭐 이재명 재판도 그렇고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한 전 총리가 굉장히 웃으면서 나왔던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살고 나왔잖아요. KBS나 그런 언론들이 권력에 붙어서 정확히 검찰에 붙어서 해먹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 의원이라는 자가 심지어 검찰에서 꽤 잘한다고 있었던 권은희 같은
그런 양반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정치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럼 이제 법리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시간들이 좀 나중에 다시 이 사건은 더 앞으로 진술이 드러날 네. 것 같은데 재심이 가능합니까?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재심을 할 때 재심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명백성, 명백해야 되고 신규성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아니라면 요건 이제 일반적 증거에 의한 재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망록 그리고 뭐 영상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증거다 명백한 이렇게 보기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심의 요건이 있는데 이 관련 수사관들이라든지 뭐 검찰. 증인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잖아요. 그런 어떤 형사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과거사법 같은 경우 재심해서 막 무죄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만 해서 그 진상조사 결과만으로도 재심이 열려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네. 우리가 법적으로 특별기구를 만들어갖고 그렇죠.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간단하진 않으니까 법적으로 재심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 1심, 2심, 3심 그렇죠. 그 대법원 그 사법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사법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은 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를 쉽게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심은 굉장히 그 요건 재심을 요건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개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경찰 조사부터 네. 1, 2, 3심의 대법원까지 받는 게 한 3년 걸렸어요. 네. 제가 사건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재심을 받고 싶고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찾아보는데 첫 마디가 나오는 게 어려운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때 그 재판했던 검사나 혹은 변호사나 네. 혹은 그 재판기관까지도 아직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어디 딴 데로 가거나 뭔가 잘못해서 처벌받았던 뭔가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이건 공정한 판결이 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혹은 그렇게 떨려나가도 다시 전관들이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걸리거나 뭔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도 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뭔가 잘못된 판결이 나왔었는 게 꽤 많았었어요. 제 경우에는 경찰 일보에 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거기까지 가면서 대법이 끝나고 나서도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심은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증거, 무슨 삼거리 살인사건 같은 거 집어넣어서 다른 데 범인이 이미 자백을 했고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다 나와도 그걸 인정하는 것조차 법원이 너무 힘들어했던 게 재심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 전 총리 쪽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만으로 소리 지르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명백히 있으니 당연히 법 쪽엔 갈리겠죠. 법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열에 잘 서 있는 쪽이니까. 근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재심돼야 되고요. 최대한 빨리 올라가서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사건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의연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조민 양까지 엮여있는 정경심 교수 사건도 그런데 여기에 한 전 총리까지 집어넣게 되면 누군가 그러겠죠.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지지율 떨어뜨릴 거라고 논란이 있는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겨내야 되는 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뭐 그 보면은 그러니까 요건상으로 보면은 새로운 증거가 신규 확실한 증거가 새롭게 등장했어야 된다라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새로운 증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저 그 김경래 기자의 거기 보면은 죄수 H가 등장합니다. 죄수 H. 그 죄수 H가 광주교도소에 있고 그 죄수 H의 진술이 나오는데 그 진술이 뭐냐면 당시 어떠한 교육을 받고 검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고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가혹행위거나 혹은 진술의 조작이거나 증거의 조작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바로 이 죄수 H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이 사건을 제가 한 5년 전부터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증거를 좀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만호 씨와 깜빵 동기들. 네네네. 깜빵 동기들이 한만호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를 네. 누가 일지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아. 평소에. 네. 그러면서 아 검찰이 이렇게 하면서 늘 그러면서 검찰이 그래갖고 한만호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검찰에 회유를 받았다고 써놓은 게 있어요. 아. 그 이분은 어디냐면
어디죠? 그 청원교도소? 유명한 교도소 이름이 청송교도소에 네. 계셨던 분이요. 근데 지금 출소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만약에 제가 약간의 그 중립적인 말씀을 영상을 드리자면 있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진술 이렇게 어떤 이 사건을 달리 보는 진술만으로는 좀 부족해. 그게 명백성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이 관련 이 수사관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했는데 이 한만호 씨가 이제 KBS 그 촬영 영상을 보면 그래요. 검찰은 직접 말 안 합니다. 다 수사관들이 먼저 다 얘기를 하고 검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전 그 말 듣는데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검찰이 직접 뭐라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없어요. 검찰은 그냥 검사님들은 거기서 그냥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거들듯이 말해요. 직접적으로 뭐 위법 수사를 지시한다거나 요즘은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전면에 나타나서 그렇지 않는 거를 이 사람이 너무 생생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였죠. 검찰은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다 얘기하면 그러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다. 와, 저 진짜 그거 얘기 듣는데 이건 맞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진술을 통해서 재심을 할 것이 바로 재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진술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수사관들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이 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위법 수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상 조사가 되면 이걸로는 재심하기가 더 쉽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바라볼 한만호 씨 비망록 중에 네. 검찰이 제시한 것 외에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걸 새로운 증거로도 제소할 수 있다라는 측이 한 명 있고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과거사 네.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네. 나서 네. 할 수 있다. 이 두 네. 방법이 있는 것 중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쪽이고요. 네. 재심을 그냥 거는 건 그렇죠. 받아준다고 네. 하지만 재심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모든 그 관계인들, 재판 장소부터 검찰 변호까지 다 정말 온통 시선이 모여서 네. 어떻게든 기존 판결하게 되면 선배를 욕보이는 짓이다라는 걸로 고정관념이 돼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는 없습니다. 다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내려면 더 이길 줄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말 되게 동의해요. 그래서 어설프게 재심 청구하는 건 별로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괜히 재심 청구하면 되는 맞아요. 거. 논란거리로 또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깜짝적으로. 네. 그래서 재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네. 어떤 기구가 됐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기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그 다음에 죄수, 그러니까 죄의 숫자가 언제 몇 개냐, 이런 그 다음에 저 범죄 같은 경우는 최종의 목적이 달성이 됐을 때 기수가 완성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실 그 한명숙 총리가 확정 판결 됐을 때 제 그 범죄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게 편하게 편하게. 예, 네, 편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정에 계속해서 진술을 그 거짓말하라는 일정한 그 역할 행동이 계속됐다고 네. 본다면 아니 질문은 한번 하고 끝이니까 그때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끝나면 기소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저 공소시효가 끝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전 사건도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아 이거 위법이 있다라고만 인정을 해주면 예 그거는 충분히 재심 제시 요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검찰 수사관 같은 사람도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누구라도 과거사 진상김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갖고 법령이나 지침을 만들어갖고 네. 거기서 위법 사항을 밝혀갖고 해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 위법하다라는 것만 인정이 돼도 대법원에 법원에서 재심 개시 요건을 받아줍니다.